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기량을 빛낸 장애예술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영예의 대상의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장애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지타워 컨벤션 센터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는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대상의 시상 원격이 대통령 표창으로 승격돼 문화예술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부문별 수상자 등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서해가 하간수 씨가 수상했습니다. 하간수 씨는 지난 49년간 각종 공모전에 입상하고 고창 문화의 전당 개강기념 초대전 작품 전시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고창 평화의 소녀상 비문을 기증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간수 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서해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에 걸맞는 토탈 서해가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혹은 일반인들에게도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무용 등 장애예술인의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